네, 안녕하세요. 옙TV 주말 날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우진규 예보 분석관님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어린이날이 포함되어 있는 징검다리 연휴에 대해서 날씨를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네. 이번 연휴에 대해서 날씨를 알아보도록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날씨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입니다. 5월 4일은 맑음으로 시작을 하고요. 내일 어린이날도 대체로 전국적으로 맑습니다. 그런데 6일, 7일에 약간 비구름이 움직이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오고요. 8일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말 연휴의 날씨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뭐 말씀을 전체 다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뭐 이게 좀 6일, 7일 쪽이 이게 비감찰에 섞이면서 크게 기압 피해가 세 번의 변화를 겪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50도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가 안 올 때, 맑을 때는 주로 우리나라는 남쪽 고기압 영향을 받는데, 이게 이제 북쪽에 저기압이 조금 섞이게 되면서 그로 인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바로 바람이에요. 날씨는 맑고 따뜻한데. 강한 바람이 이 저기압, 고기압 사이로 불어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바람이 강하게 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태백산맥을 저 바람이 넘으면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이른바 얘기하는 양간지풍 형태의 바람이 좀 5일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역은 그나마 좀 괜찮지만 이 강원 영동, 태백산맥 동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이 5일까지는 굉장히 좀 급격하게 발생하는 돌풍성 바람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유명한 남고북저. 그렇죠. 이게 이제 남고북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5일 어린이날이 끼는 상태에 연휴가 들어가잖아요. 저쪽으로 이제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죠. 횡락객들 분들도 많아서 동해바다 가시는 분들 많죠. 많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담뱃불이라든지 조그만 불씨가 되는 것들이 강한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그건 각별한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한 기간이고요. 6일, 7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1번 고기압이 이렇게 남고 북조의 북조가 우리나라를 통과해 나가는 시기가 이제 6일, 7일입니다. 그런데 뭐 그림상에서는 굉장히 뭐 비가 많이 올 것처럼 저렇게 저기압이 딱 위치에 돼 있어요. 네, 저렇게 되면 이제 비구름이 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6일 밤부터 7일 오전 사이에 이제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해 나가는데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6일 밤부터 7일 새벽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 비가 내리고 일어나 보면 이제 땅에 젖어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 뭐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출발하려고 또는 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이제 밖을 봤는데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쳐가는 시기. 남부지방은 아직까지 이때까지 비가 안 오다가 한 이제 뭐 10시나 9시 정도 되면서 갑자기 이제 비가 뭐 추적추적 떨어지다가 이제 오전에 이제 낮 정도 점심 먹을 때쯤 되면은 그치는 그러한 형태로 되는 게 이제 6일에서 7일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6일에 어디 연휴라서 어디 가시지 않고 그냥 출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럴 때 그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 출근 시간대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를 좀 맞을 수 있는 그렇죠. 주로 출근 시간대에 저 비가 내리는 시간하고 맞물리는 지역은 아마도 뭐 경기 남부나 뭐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 정도가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이제 아직 안 시작하거나 벌써 끝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비를 본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이고, 네. 일찍 일어나는데 비는 피하는데 피곤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끝으로 8일 쪽은 이렇게 이제 이 2번 고기압이 중국 쪽에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시기라 뭐 일요일이 되겠죠. 저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좀 날씨는 선선하고 뭐 맑고 이런 상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4일부터 8일까지 살펴보면 뭐 큰 뭐 비나 뭐 여러 가지 기상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지장을 받거나 그런 날씨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조금씩 유의해야 될 만한 그러한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뭐 캠핑을 가신다든지 어디 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특별히 그렇게 무리가 있는 날씨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다만 주의해야 할 곳은 저기 5일 쪽에 양간지풍 때문에 강원도 동쪽으로 네, 그 그렇죠. 바람을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담뱃불 같은 어떤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뭐 캠핑 같은 경우는 5일까지는 강원도 쪽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주로 서쪽 지방이나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그쪽에는 이제
타프가 다 날아가고 이러니까 조심하시니까 그쪽 지방으로 하시고 강원 영동 쪽을 중심으로는 주로 이제 뭐 둘레길을 네. 조금 거니신다던가 이런 정도의 행사로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동쪽 지방에 이제 난 텐트를 주고 쳐야 되겠다. 네. 난 죽어도 야영을 해야겠다, 네. 해야 되겠다 이러면 6일부터 그 우리가 이제 바람이 요즘에 잔잔해지고 그렇죠 바람 잔잔해지고 특히나 비가 내릴 때는요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다가 비가 내릴 때는 갑자기 비가 그러니까 바람이 잦아듭니다. 네. 그러니까 텐트 치기도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중 캠핑도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럼 또 낭만 있죠. 네. 그때 이제 강원도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운치를 느끼고 싶으시면 6일 쪽으로 네. 조금 일정을 조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리 우중 캠핑이 좋다고 해도 바람 불면은 그렇죠. 다 날라가요. 다 네. 날라갑니다. 저도 날라갑니다. 아니,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이렇게 이번 연휴 날씨 알아봤는데요. 우진규 예보분석관님은 혹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한 군데 어디를 좀 나들이 계획을 하셔서 픽을 네. 하신다면 어디를 좀 픽하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 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길이 너무 막힐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네. 많이 못 하셨잖아요. 아, 네. 이번 기간에는 참 많이들 나오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두렵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 놀이터 좋죠. 예, 네. 벽도 쬐고 거기에 돗자리 하나 깔고 앉아서 아,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스 한 잔 마시고 하시면은 네. 좋고 아이도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어린이 날이 들어간 네. 이번 주말 날씨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사실 대본도 없고 이렇게 방송을 갑자기 켜게 됐는데 반응이 좋으면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티비 주말 날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